은희 씨는 저희 아버지가 한번 만나볼까 하고 있으세요. 네, 저야 감사하고 고맙죠. 실은 상무님 만나는 날 갑자기 와서는 은희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다서방을 밀쳐내고 헤어지자고 계속 뻗댔더랍니다. 지 자격지심이죠, 뭐. 우리 딸애가 성엔 좀 안 차겠지요? 미혼모는 어쩌다 된 건가요? 나쁜 놈 만나서 실수한 거죠. 23년 전 일이에요. 어릴 때 철 모르고 저지른 실수인데. 저기요, 나서방한테는 미안하기 짝이 없지만 걔 정직하고 고든 애예요. 미혼모로 딸 하나 키우면서 억척같이 앞만 보고 살아온 애고요. 은희 씨 애는 몇 살이에요? 23살이에요. 같이 사나요? 얘기 못 들으셨어요? 바로 혜인이가 은희 딸인데. 네? 아유, 저 우리 나서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긴데. 그랬구나. 전 몰랐어요. 나서방이 미처 다 얘기 못했나 봐요. 애 아빤 어디 있대요? 그게 전혀 모른답니다. 어디에 박혔는지 곱빼기도 못 보고 살았어요. 앞으로도 볼 일은 없을 겁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혜인 씨가 갑자기 퇴사를 해서 와봤는데 은희 씨 딸이라니 이래저래 궁금한 것도 알게 되고 제가 잘 온 것 같네요. 예, 저도 이렇게 뵙고 얘기 나누니 그냥 속이 다 후련하네요. 네. 저기 두 사람 나이도 있고 서로 좋아하니까 시원하게 결혼시킵시다, 상무님. 가족들하고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. 네,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. 꼭요. 그럼 가보겠습니다.